안녕하세요,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카우스이론 대인저팩 아기 아파토사우루스 피규어를 준비해봤어요. 이런 말하면 돌 맞을까요? 저는 아직 카우스이론을 안 봤습니다. 봐야지 하고는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을 짬이 도저히 나질 않네요. 그래서 나중에 시즌이 어느 정도 풀리고 나면 그때 볼까 싶기도 합니다. 백악기 어드벤처 시리즈 때 아기 앙킬로사우루스 범피도 그렇고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나 나스토케라톱스, 이번에는 아파토사우루스까지 마테리 아기 공룡 라인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손에 쥐고 싶은 듯 하네요. 제품은 데인저팩 포장, 어택팩 포장이기 때문에 정말 간단해서 사실 제품만 휑하니 놓인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용광류였던 아파토사우루스의 서식지는 당연히 그에 걸맞는 수풀이 우거진 곳으로 선택됐습니다. 카오스 이론을 달고 나왔기 때문에 기존의 에픽 에볼루션 데인저팩의 포장 아트와는 조금은 다른 느낌, 왼쪽 하단부에는 넷플릭스 로고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박스의 뒷면으로는 큰 특징은 없고 꽤나 간단하게 마무리됐네요. 제품에 관한 간단한 설명과 함께 이번 웨이브로 함께 발매된 제품들의 사진까지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영락없는 마텔 제품임을 말해줍니다. 저기 갈리미무스도 월마트 정가 $8.92로 함께 구매할 수가 있었는데 구한놈, 저 친구만 품절이더라고요. 너 꼭 구하고 만다 내가. 기다려.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은 레거시 컬렉션으로 발매됐었던 슈퍼콜로설 아파토사우루스와 비슷합니다. 물론 사이즈가 아닌 도색적인 측면에서요. 이전에 발매됐었던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 제품과 자칫 너무 겹치진 않을까 걱정했는데 느낌도 완전히 다르고 조형도 완전히 달라서 중복 느낌의 걱정도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어택백 라인업이라 그런지 이놈의 꼬리 도색, 벌써부터 꼬리 도색이 확 끊긴 게 눈에 띄는 처참한 모습이네요. 가장 먼저 살펴볼 공룡의 머리. 사실 다른 회사들과 비교해서 그렇지 마텔도 나름의 피부질감 표현이나 디테일, 그리고 조형면에서 바닥을 친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콧구멍 조형이나 눈가 주변으로 난 피부주름 표현이 정말 인상 깊어요. 용광류라 그런지 작고 크기가 세밀한 비늘 같다기보다는 거친 가죽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공룡의 눈은 검정색으로 유광 표현까지 살짝 덧대어져 반짝반짝 느낌이 나는데 이 부분은 아기 브라키오사우루스 피규어 때와 동일한 모습이 되겠네요. 공룡의 아래턱은 약간은 머스터드 톤의 컬러로 도색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래턱을 뒤로 목 아랫부분과 일부 연결되는 모습이라 또 너무 어색한 느낌은 없겠습니다. 그런 아래턱은 다행스럽게도 관절이 있기 때문에 가동이 가능하네요. 공룡의 입안 역시 크기는 작지만 이빨이라고 할 만한 무언가도 있고 도색도 됐고 혓바닥과 심지어 윗입천장까지 도색이 완료됐다는 사실. 보통의 데인저팩 라인업, 소형 공룡 피규어에서 윗입천장 도색은 흔하지 않은데 말이죠. 공룡의 목, 얼굴 부위는 살짝 통통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얇아지는 모습이 뭔가 콩나물을 연상시키는 것 같습니다. 장난이고요. 얼굴 부분과 마찬가지로 역시나 거친 가죽 느낌의 피부질감 표현, 주름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요. 목의 윗부분에는 청록색의 줄무늬가, 목의 아래쪽으로는 아래턱에 적용됐었던 머스터드색의 무늬가 적용됐습니다. 덕분에 몸통 베이스색과 함께 도색 측면으로 풍성하다는 느낌을 받게 되네요. 근데 여기 목 아랫부분의 머스터드 무늬, 이건 뭐죠? 잘 가다가 여기만 살짝 뚝 끊기는, 그리고 곧바로 다시 시작되는 이 찜찜함. 공룡의 몸통에서 역시 해당 디테일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질긴 가죽 같은 공룡의 피부를 위로 청록색의 줄무늬가 스트라이프 형식은 아닌 약간은 복잡한 그물 형식으로 표현됐고요. 몸통 아래쪽으로는 머스타드색의 무늬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데 몸통의 앞부분이나 중간 부분까지만이 아니라 그래도 엉덩이 부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역시나 마텔의 소형 공룡 라인업에서는 보기 드문 도색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공룡의 다리, 용광류답게 어리지만 튼튼한 모습으로 조형됐는데요. 앞다리보다는 뒷다리가 벌써부터 근육량이 압도적이네요. 앞다리는 별다른 줄무늬는 없기 때문에 피규어 전체에 적용된 피부 질감만이 존재하겠고요. 발톱 도색은 생략된 모습입니다. 뒷다리, 뭐랄까요? 앞다리에 비해 좀 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허벅지 역시 이미 몸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형태로 조형이 됐기 때문에 뒷다리 허벅지 부위에 청록색 줄무늬 도색이 없다는 게 아쉽다고 할 수 있겠네요. 나머지 부분은 앞다리와 동일하겠습니다. 큰 특징이라 할 부분은 없고요. 발톱 도색 역시 생략. 데인저팩 아기 아파토사우루스의 DNA 스캔 코드는 엉덩이 부분에 숨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룡의 꼬리. 도입부에도 언급했던 내용이 되겠지만 어택백치고는 나름 도색이 풍부한 형태인데 너무나도 정직하게 꼬리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마법, 아
아쉽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비율도 이 정도면 나름 괜찮았고 전체적인 제품의 완성도가 꼬리 줄무늬까지 포함됐더라면 나름 고트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덕분에 정말 꼬리에서 볼 거라곤 피부질감 표현 하나뿐인 밋밋한 꼬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데인저백 아기 아파토사우루스의 관절, 어택백이기 때문에 많은 관절의 탑재는 바라기 힘들고요. 용광류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관절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개폐가 가능한 아래턱부터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목, 튼튼한 네 다리는 앞뒤로 회전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는 없지만 항상 존재하는 꼬리 회전 관절까지. 리뷰를 마치기 전에 아기 용광류 친구 브라키오사우루스와 잠깐 투샷을 찍어볼게요. 같은 아기 용광류 제품이더라도 확실히 그 느낌은 다르죠? 아기 아파토사우루스 제품도 리페인팅 제품이 몇 가지 함께 발매됐으면 좋겠네요. 나중에 무리샷을 찍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카우스이론 데인저백 아기 아파토사우루스 제품은 뭔가 고트와 평범 경계에 서서 이리저리 발을 담그는 느낌의 피규어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리 어택백 형태로 발매되는 제품이라 해도 나름 아기 공룡 피규어는 신경 써서 발매해주는 마텔이기 때문에 이번 아파토사우루스도 크기나 라인업을 고려했을 때 절대 부족하거나 뒤처지지 않는다 라는 느낌을 가졌지만 잘 가다가 꼬리에서 큰 실수를 해버린 마텔. 그래도 전체적인 느낌은 저는 따봉을 외칠 수밖에는 없는 오늘의 제품. 여러분들은 데인저팩 아기 아파토사우루스 제품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모두 읽고 있습니다. 댓글과 좋아요, 구독까지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